하지만 반대로 북한은 선전 매체를 동원을 해서 민간단체들끼리도 왕래를 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자는 거다. 아니다. 국제적인 압박에 구멍을 내려는 시도다. 분석이 엇갈립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최근 남북관계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승화시켜야 한다며 접촉과 왕래,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15 시대를 언급하면서 각계각층이 하늘길, 뱃길, 땅길로 자유롭게 오가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남북 간 교류를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군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그간 보류해온 민간단체의 방북 등 민간 교류와 대북 지원 사업에 시동이 걸릴지 관심입니다. 대북 교류 민간단체들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해빙 분위기가 교류 재개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진벨 재단이 최근 결핵약 반출을 위해 통일부에 대북 지원 승인서를 제출하는 등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은 올 들어서만 50건가량 접수됐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